얼굴을 그리려면은, 이런 얼굴이 있겠죠, 얼굴이.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놓는다면은, 눈썹이 있고, 눈이 있고, 다음에 코가 있고, 다음에 입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얼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균형이 제대로 맞으면은 이게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른. 어른.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같은 이 얼굴이어도 눈, 코, 입의 위치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코는 작아지고, 입은 밑에. 귀도, 그러면 이제 좀 아이가 돼가는 겁니다. 아까 말한, 좀 위치를 이마를 넓게 하고, 이마를 넓게 하고, 이목구비를 밑에 배치하면은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뭐, 어른을 그릴 때는 주로, 약간, 좀 턱도, 이런 식으로 머리를 대충 그려주면은, 뭐, 이런 느낌. 그쵸? 누가 봐도 어른 같잖아요. 네, 아이가 되면은 얼굴 자체도 좀 이렇게 동글동글해지죠. 아이가 되려면 이마가 넓고 코도 작고 이런 식의 그러면은 뭐한 초등학생 정도? 사실은 눈이 좀더 커야 돼요. 그러면은 이 이마가 상당히 좁지만 머리통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그리고 턱도 짧아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어린이랑 어른을 쉽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시 보면 어른 어린이는 이쪽.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자, 어른과 어린이를 구별해서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아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